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까지 짓고 이러는데도 모자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역사상 언제 집값이 안정됐고 떨어졌는지를 보면 된다. 더 화가 난 서민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훨씬 더 강한 전공법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카드를 본격적으로 안 썼기 때문에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유튜브 채널 3프로TV에 업혀가는 경제 코너 갓경제 시간입니다. 김동완 박사님 그리고 마포에서 오신 시민농객 정영진 씨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네. 오늘은 이제 시민농객으로 만났으니까 네. 정프로보다는 네. 정아마추어, 정아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부동산 쪽에서는 정아마가 맞습니다. 아, 정아마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전문가십니다. 우리 네. 김프로 바쁜 토론 어떻게 오셨습니까? 특히 최근 들어서 이 집이 있는 분들은 집이 있는 분대로 집 없는 분들은 없는 분대로 화가 엄청나게 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내가 간신히 뭐 집 하나 했는데 갑자기 규제 들어오고 뭐냐 이게. 근데 과연 왜 지금 3년 동안 거의 21번 22번째 대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집값은 이렇게 안 잡히는지 그 원인은 뭐고 대안은 뭔지 네. 그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 궁금해지네요. 제가 그러면 쉽게 하나 질문 던지겠습니다. 예. 집값 얼마나 오른 겁니까 도대체? 판넬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를 2015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쭉 차트로 그런데 2015년에 5억 했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근데 지금 10억에 거의 간다 하니까 거의 네. 더블 났다는 거고. 아. 이건 이제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고 중위값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서울의 아파트가 예를 들면 주택이 100채 있다. 그럼 딱 50번째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 요게 중위 가격 개념인데. 네. 2015년도에 5억 1천만 원이면 딱 중간 가격이었다는 네. 거예요. 근데 2020년에 9억 2,500. 그러니까 이것도 더블 난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가 이게 평균 중위 가격으로 따지니까 별로 안 나타나는 네. 거 같죠? 그럼 보십시오. 자, 3억짜리 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20% 올랐어요. 그럼 얼마 오른 겁니까? 6천만 원 오른 거죠. 예. 근데 15억짜리 집이 있었어요. 이게 20% 올랐어요. 그러면 3억이 오른 거예요. 야. 원래 그 옆에 사람 집만큼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평균 가격이 더블 났다지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이게 더블이 10억이 될 수 있고 20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이 있는 3억짜리는 6억 됐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나는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값이 올라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상황이 각자 위치에 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크겠네요. 예. 사실 뭐 우리 오원정 아나운서도 이제 좋은 직장이죠. KBS랑 좋은 네. 직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살면서 아마 월급으로 지금 아파트 사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월급만으로 산다면. 대출로 사는 거죠. 근데 예. 오원중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물려받은 재산이 있고 하니까. 아니,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뭐 아파트 소유를 이렇게 물려받지 않은 분들은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집 산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고 과거에도 쉽지 않았으나 이제는 불가능에 가까워진. 왜냐면 대출도 잘 안 나온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더 화가 난 서민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네. 같아서요. 그 집에서 이렇게 물려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일일살. 저 처가 쪽에서. 꾸준히 모은 데다가 대출만 산 거고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뭐 현 정부 들어서 크고 작은 것까지 합하면 뭐 20번 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추가 대책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정아마 네. 이렇게 대책이 많이 나오는데 네. 집값이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겁니까? 일단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 오해하시지 말고 네. 잘 들어주세요. 정부의 의지 부족인데. 의지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책을 이만큼 많이 내놨는데 무슨 의지가 더 필요하냐 그렇죠. 이러실 수도 있을 텐데 서민들의 눈에서 또 정아마의 눈에서 보면 정말로 정부는 우리나라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걸 원할까? 근데 떨어뜨리는 걸 정말로 원한다면 진짜 대책들이 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면 무슨 저 두더지잡기처럼 올라온 데 때려잡고 어떤 대직료법 같은 거 핀셋 규제라든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로는 사실 집값을 진짜 잡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진짜로 집값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게 목적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살짝. 그럼 우리 네. 정아마의 네. 생각은 문재인 정부는 네. 폭등하는 것도 싫고 폭락하는 것도 싫고 뭐 일정 수준 이렇게 가는 것. 그 정도 유지가 아마 어떻게 보면 사실 갑자기 폭락하거나 떨어져도 그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둔화나 이런 게 우려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대책이 좀 나온 건 아닌가. 그래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고 나오는 건가요? 뭐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약간 하고 틀릴 수 있습니다. 네네. 김 프로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왜 안 잡히냐 원인을 먼저 좀 네. 보겠습니다. 진짜 궁금해요. 이게 아마 20번 이상 이렇게 대책을 내면
평상시 같으면 잡혔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책이 약발을 안 먹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과잉 유동성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많은 돈이 풀렸거든요. 네. 우리 한국도 지금 금리가 거의 뭐 0%는 네.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달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달러를 가진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까지 낮췄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3차 추경까지 막 하면서 재정을 풀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아진 겁니다. 그 돈들이 어디로 가냐면 주식시장으로 가고 주택시장으로 가는데 우리는 묘하게 주택시장으로 많이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과잉 유동성, 돈이 많이 흘러다닐 때는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프로 얘기하듯이 그냥 대증요법으로 안 됩니다. 훨씬 더 강한 전공법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카드를 본격적으로 안 썼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정부의 의지 부족도 맞고 그리고 그 환경이란 측면에서 이 초과잉 유동성이 만든 결과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줘. 근데 뭐 아까부터 정영 씨는 네. 진짜 잡을 의지가 있으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네. 방금 또 김프로님은 전공법을 쓰면 된다라고 네. 하는데 그게 뭡니까? 전공법. 그럼 우리 역사상 언제 집값이 안정됐고 떨어졌는지를 보면 된다. 과거에 집값이 꽤 오랜 기간 안정되고 떨어졌던 시기는 네. 크게 한 두세 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랑 일치한 게 뭐냐.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새 집을 들어갔을 때 왜냐면 사람들이 새 집 살고 싶은 욕망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새 아파트 가고 싶거든요. 네, 네. 지금 뭐 주택이 부족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지만 사람들이 살고 싶은 새 아파트, 아, 새 집, 질 좋은 집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공급이 늘어나는 게 기본적으로는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 좋은 집?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해결책을 좀 보여드리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급 확대인데 이게 공급 확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규 주택을 짓는 건데 서울에 땅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3기 신도시까지 짓고 이러는데도 모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 확대를 새 아파트만 가지고 안 되죠. 네. 그럼 기존 주택도 뭔가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 방법이 뭐냐? 이 보유세 광합니다. 왜? 다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보유세 많이 물려요. 그럼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니까 야 이거 한 채 빼놓고 다 팔아야 되겠네. 이런 물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정부에서는 보유세 대강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전 정부 거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지난해에도 종부세 올리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유세는 원래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두더지 잡기 식으로 규제 지역 넓히고 이런 부분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들만 했기 때문에 안 잡힌다. 그래서 두 가지 공급 확대와 보유세 강화를 동시에 하게 되면 이게 두 가지가 전 전공법이라고 보는데 집값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지시를 했잖아요. 공급 획기적으로 발굴해라.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 세부담도 강화해라. 이 대책이 곧 나오리라 봅니다.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오늘은 요 정도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그리고 정아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